첫 번째로 가르쳐드릴 춤은 바로 모기퇴치 춤입니다. 꼭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모기 한밤중에 잡아보신 적 있으시죠?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안무가 바로 그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모기퇴치 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. 한번 배워볼까요? 우선 다리를 적당히 올려주신 후 한 팔을 들어줍니다. 들어준 팔에 모기가 달라붙었다고 생각하시고요. 네 번 떨쳐준다고 생각하시고 몸을 터치해주시면 되는데요. 터치를 해주시면서 섹시한 표정을 지어주시면서 한쪽으로 앉아주십니다. 그런 다음 바닥에 떨어진 모기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두 번 비벼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모기 퇴치 춤 완성! 네,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춤은 홍대꾸러기 춤입니다. 홍대 래퍼분들이 많이 하시는 춤에서 따온 이름인데요. 짧게 간편하게 홍꾸춤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. 네,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까요? 먼저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줍니다. 그러신 다음에 양손을 가볍게 주먹을 쥐신 뒤에 좌우로 한 번씩 꺾어줍니다. 그러신 다음 양 발을 모으시고 그리고 모자를 눌러쓴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으쓱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. 더 귀엽게! 세구 최고! 네,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홍대꾸러기 춤 완성!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춤 이름은 뭘까요? 필살기 춤! 네, 맞습니다. 말 그대로 정말 필살적으로 하면 되는 춤인데요. 다 같이 배워볼까요? 일단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줍니다. 바운스를 양 옆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. 5, 6, 7, 8 1, 2, 3, 4 1, 2, 3, 4 방금 배운 동작에 손을 앞뒤로 찍어주시면 됩니다. 1, 2, 3, 4 1, 2, 3, 4 이렇게 하면 필살기 춤 완성! 베스트 연애의 조건 포인트 한번 세 가지를 배워보셨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. 정말 네. 재밌는 표정이 아닌데? 더 신나게. 네, 저희 베스트 연애의 조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오늘 배운 포인트 한번 세 가지 많이 따라해주세요. 지금까지 베스트의 레슨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